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동원 씨 혹시 아세요, 선생님? 아니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어려요. 네. 2007년생이에요. 14살이네요. 근데 인기 진짜 많아요. 아. 누군지 아시겠죠? 네네네. 사진 보니까. 네. 네. 이분은 끼가 되게 많네. 욕심도 많고. 아, 욕심도 많고. 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노력을 하네. 앞으로는 좀 많이 크겠어요. 진짜요? 네.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인기도 많잖아요. 네. 팬들도 많고. 네. 뭐를 이렇게 나서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나서지 자기가 좀 아니다 싶으면 약간 한 발 물러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본인이 하려고 의지를 딱 했다. 저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목표를 잡고 그쪽으로 딱 밀고 가는 스타일이야.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정동원 씨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이 연예계 이 활동도 하고 싶은데 공부는 약간 좀 뒤로 좀 미룰 거예요. 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 봤을 때 네. 나이대로 봤을 때 좀 전성기의 나이는 몇 살 때가 가장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였지?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중반 되면 그때쯤은 아마 더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예.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이때보다는 더 할 거예요. 20대 중반 되면? 예. 그때 또 계속 트로트를 하고 계실까요? 예, 트로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신기하네요. 왜요? 아니요. 참 욕심 대단하다. 아, 욕심이 좀 많아요? 많아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좀 이게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을까요? 크게 악영향은 아직까진 어리니까는 안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이제 선배님들도 이분을 되게 이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 선배님들에 의해서 선배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많은 거지,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네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